자유한국당에서 이 북한군 개입 여부를 넣지 않으면 법통과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다른 당이 받은 겁니다. 잘못한 거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통과시킨 것이죠. 잘못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 잘못 만들 때 북한군의 개입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놓고 네. 그거와 관련한 의견 제시가 의원 제명한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제명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도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0917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5.18에 대한 다른 의견도 존중돼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유한국당 윤리위의 결정은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상황이고 예. 여야 4당에서는 지금 그 아예 국회 본회의에서 총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아예 그냥 그 의원직 박탈. 그렇죠. 그게 제명이죠.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이고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15표는 나와야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당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가 늘상 주장합니다만 범여권의 소수 3당까지 이제 네. 하죠. 그런데 3분의 2니까 뭐 15표 네. 내외에 한국당에서 이제 찬성하는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글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종명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은 전혀 없고 예. 작년에 있었던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때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그분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예. 비무장지대에서 동료 군인을 구하다가 두 다리를 잃고 그때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분인데 제가 느낀 그 감으로는 국회의원직에 그다지 이렇게 미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말수도 상당히 적으시고 그래서 예.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의문이고 근데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은 지금 전당대회도 완주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국회의원직을 본인이 어떤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한국당 의원들 중에 이탈표를 얼마나 여당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그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여야 4당이 양심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설득하면 국회 본맞이 이탈 청소를 할 수 있다. 제명 가능성이 낮은 것만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우선 이 사안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유럽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여기 말씀하신 거 네. 저기요. 아까 시청자 의견 중에 5.18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고요. 여기. 보통 사람이 역사학자가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혹시 이 부분을 다시 살피자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정치인들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안이 마치 그 유럽에서 가치가 금기시 되듯이 5.18은 적어도 두 가지는 확인된 사안이거든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내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군인 총으로 쏴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반란 수기죄 등 13개 항목을 적용해서 1심에서 사형 선고 내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겁니다. 대학생과 시민들이. 그리고 이게 상처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광주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그래서 이게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장이 쉽게 안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만원 씨의 주장이 곧 한국당 소속의 3명의 국회의원의 주장과 동일한 것처럼 자꾸 포도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김순례 의원의 발언 요지도 보면 5.18 민주화 유공자가 자연적으로 지금 40여 년이 됐잖아요. 자연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왜냐면 뭐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사망하는 분들도 생기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17년도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갑자기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명단 공개 요구도 생긴 것이고요. 지금 독립유공자나
참전 유공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5.18 유공자는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단 공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마치 이제 지만원 씨의 주장 이꼴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호도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모신다고요. 아... 전에 그 가래도 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제가 그 기사인데요. 그거 저 집 뒤에 심었더니 낫더라고. 예. 그 갖다 심었더니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이게 싹이. 근데 왜 아주머니 안 보이세요? 그게요, 그 아파가지고. 아. 뭐. 몸이 안 좋으시구나. 아, 겨우 그제 날 해주는데. 아하. 다리가 아프고 뭐. 예, 예. 어르신 저. 완전 뛴배라고 자꾸 신경을 하네. 댕댕댕 그러네. 교차로에 신문에 나는 거 보니 예. 태백시 인구가 4만 예. 4,800 아. 50 몇 명인가? 아, 그것도 아직도 꽤 많네. 나이가 떠났지. 그렇죠. 거의. 옛날에는 뭐 10 몇만 이렇게 됐는데 15만. 12만 넘었는데. 아이고, 맞아요. 그때 한창 광산 돌아갈 때는 집이 없었어요. 예, 그랬었어요. 방을 못 구해서 막 그렇게. 그럼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방 먹고 해가지고, 저 앞산 그 철도 그 구울렁에 그 야. 구대이 채로 그 있는 사람이. 아. 거 가서도 막 그 살고 있는 게. 운막처럼 이렇게 해놓고. 운막지. 하하. 왜 살긴 살아야 되고, 집은 없고, 막. 방 한 칸 구하기가 한때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러던데. 지금. 요거 봐가지고는 지금 한 6만 인구? 예. 마음에 딱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딱 맞아요. 6만 내지 7만. 예, 예. 그래도 방이 없다고. 예, 마침 맞아요. 아주. 되면. 마침 맞아요. 예. 근데 그 대신 뭐 도로 허보는 좀 더 해야 되고. 그렇죠. 만 명 생기면 차도 만 명, 만 대가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 복잡하지. 요즘은 뭐, 한 집에 차가 두 대씩 있는 그런 세월이니까. 아, 근데 우리 어르신 너무 잘 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에? 옛날에 공무원 하셨나? 그럼 정확한 말씀이세요, 진짜로. 아이고, 눈이 뭐 주먹대기만한 게 막 오네. 주먹대기만한 눈이 막 와. 예, 이제는 눈이 와도 맥이 없어요. 오기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너무 가물었어. 이거 일단 산에 불 나면 감당이 안 된다 이거. 그래도 뭐 하지. 못 가요, 못 가. 맞아요. 잠시 후 신호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참 옛날 눈도 많이 오지만 뭐 해가지고 그래도 행동 가. 맞아. 눈이 자꾸 굵어지네, 뭐. 굵어져. 우리 어른 여기 이사 오신 지 오래됐어요? 여기에? 야. 52년, 여기. 아이고, 52년이구나. 야. 옛날에 싸는 거 말이야. 그때 2,000원씩 하고. 아이고. 52년 전. 야. 처음 들어와가지고 돈, 인주에서 돈을 500원 가지고 철암역에. 야. 차 타서 돈이 좀 남더라고. 아. 오래 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문구 엮어지고 와가지고. 예. 차 타고 저 도에 가서 나면 경험상 가야겠고. 예. 그 찾아갔는데. 우리도 지금 먹고 뭐, 우대기 집에 뭐, 산, 뭐, 그, 자는데. 예. 저, 소록골 통해 가고 있었나? 소록골?
서로골. 야. 예. 그 안에 그죠? 예. 그 광산이 컸어요 그때? 컸죠. 일한 사람이 몇백 명 됐는가? 전 상황에서 400명이 넘었는데. 어이구 컸네. 이래서도 포로 전부 통과시켜 주고 그때. 탄도 많이 나왔는 모양이네요 그때. 어, 그럼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뭐해요. 아. 그래 그때 당시에는 해도 이 농촌으로 저 제일 많은 데가 예천, 문경, 또 영주, 봉화, 의성, 이자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거기서 광산이 뭐 이러는데 사자 같은 거 하나 얻으려면 하늘에 비었다 이랬고. 맞아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너 사주소? 예예. 지금 여기서. 예예예. 심지어는 와이로도 쓰고 뭐 이랬다 그러던데. 예? 와이로. 와이로, 와이로. 와이로, 예. 야, 야. 예. 그래가지고, 저, 방 좀 나오면 날 좀 달라고 이러면서. 예,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사님 손님인데? 예. 잠깐만, 저 들어가도 커지는 거 없지. 아, 저 지금 바쁜 시간대라서. 지금 장사가 잘 돼요, 지금요. 예, 예. 어르신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예, 다음에 뭐. 예. 다음에 한 잔 주세요. 예, 예, 예.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안에 나갈 길을 그는 지켜라. 우람의 사인 따를 눈보라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이거 참 여기서 또 땡 하고 되네. 골치 아프구먼, 골치 아파. 영주 슈퍼. 자, 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퍼붓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시내권에 온도가 높아서 눈이 쌓이지는 않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눈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오면은 계속해서 오게 되면은 한 20cm는 올 것 같은데. 자, 저녁에 20cm 오면은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막날이나? 막날? 눈이 펑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